안녕하십니까. 올빼미TV입니다. 삼천포 2탄은 해수욕장 주위에 상권, 가게, 건물들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바로 뒤에 있는 해수온천 리조트죠. 예. 여기가 코로나 때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새 주인을 만나가지고 재개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영화극장인데, 해수욕장 오신 분들이 이제, 낮에는 해수욕하고, 밤에는 이제 이 서늘한 느낌을 받는 공포영화를 보는 그런 극장인데, 여기도 지금 문을 닫아놨습니다. 휴가철인데도 영업을 안 하고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해수욕장에 보이는 손님이 제 눈에는 한 100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 지금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고 영업을 중단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7월 31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여기 숙박시설 같은데 이게 조금 폐업을 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 희한하네요. 실내 안에다가 방갈로를 이렇게 지어놓고, 펜션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데인데, 방갈로가 많습니다. 안에다가 이렇게 지어놨는데, 원래는 여기가 큰 식당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갈로 펜션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방 안은 지금 곰팡이가 새카맣게 피어가지고, 쿰쿰한 냄새가 지금 방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영업을 할수 없는 장소인데, 출입구가 열려 있어요. 왜 열어놨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기는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지금 깨끗해요. 깨끗한데 좀 휑하죠?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은 열려 있고, 손님은 아무도 없고, 메뉴판도 없고, 주방도 보니까 불도 꺼져 있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야, 보니까 횟집 같은데 수족관에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에다가 소주 한잔 먹으면 기분 좋겠네요. 여기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산속에 바닷가 가까이에 지금 아주 오래된 카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은 안 하고 있고, 해수욕장에서 엄청 가까운 곳인데 이 나무들이 막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 건물 자체가 안 보입니다. 거의 건물 한 30m 가까이 가야 이 건물이 보이고, 사방은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고, 건물을 보니까 엄청 오래됐습니다. 진짜 옛날에 그 기곡산장, 그런 느낌이 확 물씬 느낌이 느껴지는 아주 오래된 배 카페입니다. 여기 바닷가니까 옛날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위치가 괜찮았죠. 이런 오래된 배 건물을 보면은 세월의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지금 완전 낙엽도 쌓여 있고 뭐 덩굴이 건물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는 여름에 한번 오싹한 기운을 느끼려면 찾아서 직접 들어오시면은 공포 체험 제대로 할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1971년도 지었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해수로는 53년입니다. 그럼 제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제 태어날 때 지은 건물인데, 과거에 이 정도 건물이면은 완전 청와대나 가야 있는 그런 고급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어릴 때 기억에 초가집이 동네마다 절반 이상 있었거든요. 절반 정도? 어떤 집은 슬레이트, 기와집, 초가집 짓고 살던 시기에 이런 콘크리트 양옥 카페, 이거는 뭐 최상급 건축물이죠.
이쪽 창문이 바닷가 쪽인데, 예, 바다가 아예 안 보입니다. 지금 덩쿨이 저 옥상까지 지금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 방마다 처녀 귀신 마네킹 착 하나씩 두면은 공포 체험하기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걸로 한번 개발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에도 낙엽이 두껍게 쌓여가지고 미끄럽고 올라가기가 조금 위험합니다. 예, 건물 나이가 53살이지만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놨으니까 아직까지 벽체는 멀쩡합니다. 여기는, 아, 칸막이 돼 있네요. 옛날에 이렇게 칸막이에서 저희 소싯적에 막 데이트하고, 예, 스테이크 썰어 먹고, 함박스테이크죠. 예, 칵테일 소주 같은 거 마시고 했는데, 시골 할머니들은 이게 스테이크 발음이 잘안 됩니다. 스테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참 추억이 어린 장소가, 아,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고, 야, 여기 보면은 커튼 장식이 떨어져 있는데, 밤에 저게 바람이라도 불고 나풀거리면은, 예, 공포 체험은 만점입니다. 지금 제 다리에는 모기가 피를 빨고 있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려봐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뿌리고 왔는데, 아이고, 뿌릴 걸좀 후회를 합니다. 지금 모기도 여기 옛날에 손님이 올 때는 손님 피라도 빨아먹었을 건데, 지금 손님이 안 오니까 제한테 집중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기도 여기 있으면 아무도 안 오니까 굶어 죽을 거니까, 일단 사람 들어오면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배부터 채우자 해가지고 막 달려듭니다. 야, 이제 밖에 나오니, 예, 다리가 엄청 가렵네요. 예, 모기들이 오늘 회식 잘 했습니다. 이 카페로 올라오는 길이 좁고, 주차장도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하게 있는데, 이제 접근이 잘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 건물을 새로 매수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